단오절, 김치, 춘절, 한국은 왜 항상 중국 문화를 빼앗고 싶어 하는 걸까요? 문화가 없는 한국은 어떻게 문화 수출에 참여하는가? 한국인들은 왜 역사 조작을 좋아하는가? 중국 전통 문화를 훔친다. 당장 중국 소호닷컴에 한국 문화, 중국 문화를 검색하면 눈에 보이는 기사 제목입니다. 제가 이것을 영상 오프닝에 먼저 언급하는 이유는 이전 중국 관련 영상에서 누군가 마치 없는 뉴스를 끌어와 중국을 까서 조회수를 노린다는 식의 댓글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누군가는 말할 수 있습니다. 분명 중국에서도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맞습니다. 있습니다. 다만 모두가 보는 뉴스, 기사에서 그것을 찾기가 쉽지 않을 뿐입니다. 그럼 또 누군가는 말할 겁니다. 우리나라도 문화 관련해서 늘 중국을 까는 기사가 넘쳐나지 않느냐고 말이죠. 여기서 그들과 우리의 차이점이 나타납니다. 문화가 없는 한국은 어떻게 문화 수출에 참여하는가? 라는 중국 기사를 보면 마치 우리에게 문화적 원천이 없는 것처럼 시작함에도 정작 내용은 많은 해외 기사가 그러는 것처럼 한류의 원인, 한류의 작동 방식, 그 인기를 탐구하는 글입니다. 한국이 중국 문화를 탈취했고 이제 그 효과가 나타났으니 중국인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만하다 라는 기사 역시 제목과 서문을 자극적으로 썼음에도 정작 내용은 중국 내 멈추지 않는 한류의 영향력을 다룬 기사였습니다. 작년 말에 나온 다른 나라의 문화를 훔치기 좋아하는 한국은 어떻게 자국 문화를 보호하는가 라는 기사 역시 자극적인 제목을 썼으나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문화산업 보호 정책과 그 효과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이중성이죠. 이처럼 앞과 뒤, 겉과 속이 다른 기사가 넘쳐나는 곳, 중국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사고와 감성이 언론 매체를 지배하는 곳입니다. 심지어 한국이 중국 문화를 자꾸 훔쳐대는 탓에 세계인의 비웃음을 사고 있다거나, 한국이 독창적인 것이 없어 세계에서 문화의 사막이라고 불린다거나 식의 중국의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이야기를 사실인 척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행여나 없는 정보를 제가 이용한다는 식의 생각은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오늘 할 이야기 역시 크게 보자면 이들의 이중적인 태도, 가짜 정보를 진짜처럼 다루는 방식, 그리고 그 오만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한국 토속 신앙을 다뤄 해외까지 대박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영화 파묘, 그리고 그것을 불법으로 보고 평가하며 자신의 문화를 훔쳐갔다고 주장하는 중국을 다뤄보겠습니다. 영화 파묘는 2024년 2월 22일 국내 개봉하여 3월 13일 기준 829만 명이라는 초대박을 터뜨렸습니다. 미스터리 장르, 한국 토속 신앙이라는 소재로 이런 결과를 만든 것에 많은 이들이 놀라워했죠. 한국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간 이 영화는 공개 시기부터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지난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 공개된 이후 외신에서 묘지의 스산한 침묵 속에는 슬픔과 분노, 전통과 현대가 뒤섞인 국경을 초월한 이야기가 놓여있다. 쇼박스의 최신작이자 장재영 감독의 연출작 파묘는 단순히 영화가 아닌 아시아의 초자연적 믿음을 관통하는 여정이라고 할 수 있다 등 뜨거운 호평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또한 지난 3월 8일 제48회 홍콩국제영화제 갈라 섹션에 공식 초청됐는데요. 홍콩국제영화제 프로그램 큐레이터 알빈 추는 공포영화의 여러 요소를 기발하게 혼합한 파묘는 다양한 아시아 문화권의 뿌리를 둔 역사와 가족적인 가치까지 반영하고 있다라며 파묘의 초청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제 파묘는 본격적으로 해외 관객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3월 12일 파묘 배급사 쇼박스는 전세계 133개국 판매 소식과 주요 국가에서의 개봉 소식을 전했는데요. 파묘는 2월 23일 몽골을 시작으로 2월 28일 인도네시아, 3월 8일 대만에서 개봉했으며 이후 3월 14일부터 호주민 뉴질랜드, 싱가포르, 북미, 영국 등 차례로 개봉될 예정입니다. 3월 8일 인도네시아에서 먼저 개봉한 파묘는 12일 기준 130만 명 넘게 관람했습니다. 역대 한국 영화 중 관객 수 1위 기록이며 이는 현재 진행 중입니다. 현지 관객들 사이에선 전형적이지 않은 공포영화, 한국의 무당 문화를 알게 해준 작품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역시 먼저 개봉한 대만에서는 3일 만에 1,750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리며 대만 한국 영화 흥행 신기록을 달성했습니다. 파묘의 장재영 감독은 인터뷰에서 외국 관객들이 영화를 보면서 무서워할 때는 무서워하지만 재미있어 할 때는 크게 웃더라면서 엔터테인먼트로 좋아해주는 반응이 의외였고 영화를 본 이후에도 한국 문화에 대해 더 궁금해했다라는 말과
토속신앙 같은 한국적인 것을 해외에 알리려는 의도가 있었냐는 질문에 영화를 만들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나와 내 주변의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러 갈 것인가 라면서 나를 비롯한 한국 관객을 위해 집중해서 만들기는 했지만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 말을 실감한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죠.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 자, 여기까지 문제가 없어 보이죠. 더욱이 해당 영화에선 일제 만행이 표현되는데 대체 일본도 아닌 중국에서 한국 토속 신앙을 다룬 영화에 대해 난리 피운 이유는 뭘까요? 중국의 태클은 영화 예고편이 나온 시점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언론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이야기는 아무래도 배우들이 얼굴에 새긴 한자였는데요. SNS를 통해 중국인이 중국에선 얼굴에 글을 쓰거나 새기는 행위를 매우 모욕적이고 굴욕적인 행위로 여기고 있다며 한국인들이 얼굴에 모르는 한자를 쓴다는 게 참 우스꽝스럽다. 한국에서는 멋있는 말이 중국어로 번역되면 우스꽝스러워진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해당 게시글은 12일 기준 588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즉 한자 문화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썼다는 겁니다. 해당 논란을 다룬 기사 역시 쉽게 볼 수 있을 정도로 이슈되었죠. 파묘의 장재현 감독은 한 인터뷰에서 캐릭터 봉길이 몸에 한자 문신을 한 설정을 두고 태을보신경이라고 잡귀신으로부터 몸을 보호해달라는 경이라며 영화 사바 때 무당이 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몸에 그렇게 문신을 새겼다. 언젠가 그 캐릭터를 꼭 쓰고 싶다고 생각해 가져왔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 여기까지는 그렇다고 칩시다. 이런 경우가 한두 번도 아니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더 근본적인 문제, 중국이 얼마나 문화를 편협하게 다루는지 느낄 수 있는 기사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24년 2월 1일, 영화가 또 중국 문화를 훔친다, 예고편 공개, 한자도 빠지지 않는다 라는 제목의 기사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최근 한국 영화 파묘가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도구를 소재로 한 이 영화에는 미스테리한 요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지만 예고편이 공개된 후 많은 중국 네티즌이 불쾌한 내용을 발견하고 중국 전통 문화를 표절했다는 비난이 쏟아지면서 한국 연예계를 다시 한번 위기에 빠뜨렸다. 예를 들어 백발의 삼촌이 흙을 입에 넣고 맛을 본 장면은 중국 전통 문화에서 흙을 구별하고 물을 맛보는 것과 놀랍도록 유사하다. 또한 영화 속 여자 주인공 김고은의 역할에도 풍수 용어가 많이 등장해 네티즌들 사이에서 큰 불만이 일어났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남자 주인공 팔에 한문 문신이 새겨져 있는데 이는 네티즌들이 중국 문화를 직접적으로 차용한 세부사항으로 간주한다. 일부 네티즌은 한국 영화가 또 우리 문화를 훔쳐가고 있고 한자마저도 아끼지 않는다 라는 댓글을 달았다. 사실 한국 연예계가 문화 도둑질 논란에 휩싸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최근 한국 문화가 세계적으로 확산하면서 일부 한국 연예인, 예능 프로그램이 다른 나라의 문화 요소, 특히 중국 문화를 표절했다는 의혹이 자주 지적되고 있다. 한복부터 춘절, 한약부터 풍수까지 한국 연예계는 중국 전통 문화에 특별한 선호를 갖고 있는 듯 하다. 그러나 이러한 선호는 중국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인정되지 않았다. 오히려 한국 연예계가 문화 표절의 선을 넘었다고 생각하며 분노와 불만을 토로했다. 일부 네티즌은 중국 문화는 방대하고 심오하며 마음대로 훔칠 수 없다며 모든 사람이 자신의 문화를 보호하고 타인의 도용과 표절이 성공하지 못하도록 하라 라고 촉구했다. 이번 논란에 대해 파묘 제작진은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사건은 다시 한번 문화 보호와 존중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촉발했다. 세계화 속에서 문화 교류와 통합은 거스를 수 없는 추세가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소통은 일방적인 도용과 표절이 아닌 쌍방향, 평등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국제시장에서 장기적인 발전을 이루려면 문화 표절 문제에 직면하고 서로 다른 문화의 교류와 충돌을 보다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태도로 다루어야 한다. 그래야만 문화 다양성의 공존을 진정으로 실현할 수 있고 보다 질높고 다양한 문화 작품을 전 세계 관객들에게 선보일 수 있다. 아, 참 답답하죠. 이게 우리나라가 중국을 향해 쓴 것이 아니라 중국이 우리나라를 향해 쓴 기사입니다. 이글 하나에 그들의 인식이 고스란히 보입니다. 토속 신앙을 다루는 문화 컨텐츠에서 한자가 문화를 훔치는 행위라면 미국을 포함한 영어를 사용하는 모든 국가의 문화는 영국의 것을 훔치는 행위가 됩니다. 멕시코와 아르헨티나에서 영화나 문화를 만들면 그것은 스페인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국가든 역사나 지리적 특성으로 문화의 유사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그것이 특정 국가에서 탄생했더라도 문화는 국경을 건너며 자신만의 색을 갖게 되고 그건 역시 오랜 시간이 흘러 전통 문화로 발전합니다.
하지만 중국은 그저 땅이 넓고 다양한 문화가 자신들의 행정구역 안에 있다는 이유로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짜증나고 화가 나는 것이 있습니다. 윗글 마지막에 언급한 문화 보호, 존중, 문화 교류, 소통. 이런 단어가 무색하게도 그들의 한국 문화 훔쳐보기는 여전하니까요. 당장 우리 영화 파비는 중국 동영상 플랫폼 비리비리에 풀 버전이 대놓고 업로드되어 있습니다. 이게 모두 다 도둑질한 영상이죠. 한쪽에서는 문화를 훔쳤다며 욕하면서 정작 진짜 문화를 훔쳐 소비하는, 즉 이중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현재의 중국입니다. 이런 현상은 앞으로 영화 파묘가 세계에 뻗어나갈수록, 아니 우리 문화가 세계의 주목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심해지면 심해지지 줄어들진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양한 외신을 검색할 때 유독 한류, 한국 문화를 예민하게 또 부정적인 글이 난무하는 곳이 바로 중국입니다. 그 어떤 나라와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죠. 애초에 그들은 한국의 고유 문화란 존재하지 않으며 그저 다른 나라의 문화를 가져와 가공해 지금의 성공을 거둔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트루코리아는 늘 이를 주시하며 여러분에게 제대로 된 소식을 알려드리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데큰 힘이 됩니다.